배우 겸 가수 하리수가 중국의 보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언론 매체들은 하리수가 지난 3일 중국의 인기 프로그램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남편 미키정이 하리수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하리수 측은 중국의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며 그날 방송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애초에 계획되지 않았던 일정이었고 중국 방송사 측과 조건이 맞지 않아 출연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리수는 8일 중국 스케줄을 앞두고 있으며 스케줄에 앞서 현지 기자들에게 이에 따른 억울함을 토로할 계획입니다.